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솔직히 저는 다양한 나라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가 탐험해보지 못한, 개척해보지 못한, 디깅해보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나라에서 나오는 힙합은 살면서 처음 듣는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뮤직비디오가 있다는 소식을 저희 구독자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왜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도의 어느 래퍼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히트곡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인플루언서 래퍼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언급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레이블인 흑인 음악 레이블 명가인 데프잼이 세계 여러 나라에 지사가 있는 건 아는데 데프잼 인디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 엄청 잘 나가는 래퍼인 하누만 카인드, 이 래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도 본 바로는 아이쇼 스피드도 언급을 한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 뮤직비디오가 난리인데, 한 달 전에 하누만 카인드라는 이 인도 래퍼가 공개한 빅 덕스라는 이 뮤직비디오가 입소문을 타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이 곡이 어떻게 됐냐, 한국으로 치면 키세이브의 잊지마 같은 곡이었고 유키치바의 팀 도모다치 같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지금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한 달 만에 6천만 뷰가 넘었고 유튜브 댓글은 14만 댓글이 넘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인도를 넘어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힙합 뮤직비디오가 되었는데, 저는 이 하누만 카인드라는 래퍼를 모릅니다.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면 커리어를 느낄 수 있는 음악들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조회수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느낌은 아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곡 하나로 이제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래퍼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인도 힙합이라는 음악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이럴 때 흥미가 저는 많이 생겨요. 예전에도 제가 태국이란 나라를 몰랐다가 태국 힙합을 접하게 됐을 때, 말레이시아 힙합을 접하게 됐을 때, 인도네시아, 몽골 이런 나라들의 음악을 새롭게 접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거기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저의 음악적인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것을 느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기점으로 저는 인도 힙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죠. 아마 한국인 리액션 비디오는 제가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퍼스트 타임 리액션 비디오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전 이 래퍼의 음악, 뭐 이 래퍼의 성장 배경 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머릿속에 백지인 상태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부터 이 래퍼가 누구인지를 저한테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빅 덕스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인도 힙합. 이 뮤직비디오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개 운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살면서 봤던 힙합 뮤직비디오들 중에 가장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돈 많은 래퍼들이 하이퍼카를 이렇게 고개 운전하는 거는 우리가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봤지만, 이런 모터사이클을 고개 운전하는 거는 DMX 감성의 러프라이더스 뮤직비디오와는 좀 다른 결이잖아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컨버스 척 테일러를 신고 블랙진에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걷는 느낌이 마치 스눕덕의 씨워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지금 플로우가 세퍼 하면서 이렇게
랩을 뱉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가사에도 나오겠지만 이분이 그 프로젝트 팻의 팬인가 봐요. 프로젝트 팻을 언급하는 가사가 나오고 이런 플로우가 프로젝트 팻이 주로 쓰던 플로우잖아요. 프로젝트 팻은 누구냐? 지금은 이제 레전더리아 랩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시제이가 소속된 36 마피아, 주시제이의 친형이자 또 많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베테랑 래퍼인 프로젝트 팻이죠. 프로젝트 팻을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 막 뭐 팀도모다치나 이찌마처럼 래핑이 막 귀에 쏙쏙 들리고 캐치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높은 벌스를 뱉는데 이게 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게 되는지는 저도 좀 놀라워요. 뭔가 뭐 후렴이나 이런 것도 잘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근데 그런 건 있어. 우리가 왜 슬럼덕 밀리언네이르 같은 그 영화 있잖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인도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인도 힙합에서 랩스타로 성공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마치 우리가 예전에 봤던 슬럼덕 밀리언네이르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거 아닐까 싶어. 그리고 저는 이 래퍼가 예전에 나온 그 뮤직비디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보면 외형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예전하고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머리 삭발도 했었고 막 이랬는데 좀 뭔가 달라진 스타일도 한몫한 것 같아. 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분의 오래된 팬들이 있다면. 근데 가사가 물론 가사가 은근히 자아성찰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이분이 인도의 제이지라고. 야. 근데 그런 건 있어. 이 곡이 굉장히 거칠어요. 플로우 스타일도 그렇고 이 뮤직비디오의 연출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고개 운전하고 모터사이클이 고개 운전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거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곡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는 것 같아. 아, 랩 좋은데? 다른 래퍼들한테서 볼 수 없는 가사 스타일이에요. 진짜 독특해, 가사 스타일이. 야. 플로우는 지금 들어보면 캔드릭 라마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 왜 캔드릭 라마 들어보면 되게 거친 느낌이 날 때도 있지만 뭔가 마치 원숭이가 막 가파른 나무 같은 데를 폴짝폴짝 뛰어다니잖아요. 능수능란하게 뛰어다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플로우를 캔드릭이 뱉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이 한우먼 카인드라는 래퍼한테서 보여. 펑키하다는 거지. 와. 생각해보니까 훅 같은 것도 마땅히 없는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게 이 곡이 엄청나게 인기라는 게 더 놀라워요. 이런 편곡은 이제 힙합에서 얘기하는 막 휴스턴 스타일이라고 명칭되는 그런 편곡이잖아요. 휴스턴, 텍사스 같은 래퍼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뭐 슬림 덕, 뭐 마이크 존스, 뭐 또 나아가서 36 마피아, 프로젝트 팻 뭐 있잖아요. 약간 이 래퍼가 그런 휴스턴, 텍사스 계열 래퍼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게 이런 편곡에서 나와. BPM이 느려지고 뭔가 그 목소리를 변조한 차빈 스크류라고 하나요 그거를? 약간 그런 편곡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래퍼는 어디 지역 래퍼들한테서 미국 어디 지역 래퍼들한테서 영감을 받았구나 하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지. 이거는 ASMR도 이런 식으로 편곡을 많이 했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지만 내 자신을 믿고 달려가면 돈은 쫓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 누구나 다 래퍼들이 돈에 대한 가사를 쓰지만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돈에 대해서 가사를 쓰는 래퍼들도 있고 철학적인 접근으로 가사를 쓰는 래퍼들도 있잖아요. 철학적인 접근으로 가사를 쓰는 것 같아 이 래퍼는. money on my mind. 릴웨인의 money on my mind가 생각나네. 진짜 유니크하다. 아 이거 실제로 촬영한 거야? 와 이게 가능해요? 아니 차가 옆으로 이렇게 달려가잖아. 90도로 직각으로. 와. 와, 나 저거 CG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네? 와. 어쨌든 저는 이 곡이 좀 경이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도라는 힙합의 지도에 있어서는 잘 몰랐던 지역에서 나왔던 엄청난 랩스타였고, 그리고 돈에 대한 가사를 다른 래퍼들도 쓰지만 그는 꽤나 철학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후렴부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랩싯으로 조지는 트랙이었어요. 자, 한국에 있지마, 키세이비 있지마, 유키치바의 팀 도모다지 전부 다 랩벌스도 랩벌스지만 중독적인 후렴부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꽂혀서 글로벌한 인기를 얻게 된 곡이거든요. 근데 하누만 카인드의 빅덕스는 달랐어. 그냥 자신의 거친 플로우를 내뱉고 보여줬을 뿐인데 그게 엄청난 인기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 있는 힙합곡의 어떤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래퍼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지 못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의 고개 운전 같은 것도 이 뮤직비디오가 흥행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하누만 카인드 기억할게요. 진짜 저는 인도 힙합을 처음 들었는데 이토록 뱅어싯을 만들 줄도 몰랐고 이토록 도판 트랙인 줄도 몰랐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